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송주 불 칼국수. 매운 칼국수예요. 이거는 통김밥, LA 갈비 통김밥입니다. 청양고추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비스 커스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그래서 맛있더라고. 집에서 저 혼자 먹던 건데 날씨 쌀쌀해서 그냥 갖고 왔어요. 맛있어. 좋다. 살짝 적셔서. 뜨겁네요.
맛있어. 이거 원래 수제 빼먹어도 맛있고. 여기다가 고추장이랑 감자, 호박, 돼지고기 넣어서 고추장 제거해도 맛있고. 해산물 넣어갖고 곤이나 오만둥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매운탕 같은 거? 아, 그냥 가슴 속까지 뜨거워지는데. 제가 불칼국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칼국수가 맞아요. 그 송지불냉면 식당 가서도 불칼국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 맛이랑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본 양념가루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캡사이신 안 들어간 매운맛.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끓여 먹어요. 치킨 끓일 때도 넣어서 먹고. 면보다 이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맵기는? 송주불냉면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냥 송주불냉면 양념장 한 두 스푼 탄맛? 그 정도 맵기?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건 원래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름 때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김밥도 LA 갈비 약간 달짝지근한 맛에 청양고추 매콤한 거 들어가고 단무지 뭐 맛살 우엉 뭐 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추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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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롭게 맛있었어요. 요즘 날씨 쌀쌀한데 여러분도 따뜻하고 얼큰한 거 먹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요. 저 갈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 저희는 이거를